안녕하세요. 너무 오랜만이다 또. 제가 드디어 입덧에서 벗어났습니다. 입덧에 입맛도 없고 하다 보니까 몸무게가 한 43kg까지도 빠지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좀 끝나니까 밀가루를 달고 살았거든요. 짜장, 짬뽕, 라면 이런 거. 그러다 보니까 금방 다시 찌더라고요. 하지만 오늘 영상의 팩트는 이게 아니고 성별이라는 거. 말하기도 전에 긴장이 되네. 이번 임신은 안 하던 입덧도 생기고 입맛도 시윤이 때랑 너무 달랐고, 그리고 제가 맘카페 그 각도법을 올려봤거든요. 근데 다 딸 각도라고 하시는 거예요. 아무도 아들이라고 안 하고. 그래서 아, 이번엔 딸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지냈습니다. 저희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시윤이는 12주 때 너무 그 성기 부분이 커가지고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고 아, 아들이겠구나 생각을 했어요. 근데 뱀또는 12주에 갔더니 아, 이게 애매하게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딸인가? 아, 이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. 아, 제가 그 뱀또가 아, 약간 딸인가? 라고 느낀 게 각도법이 이거 보세요. 보이세요? 그러니까 이게 머리, 여기 어깨, 가슴, 배, 여기 각도가 시윤이는 완전 30도 이상으로 천장으로 꽂았어요. 고추가 그 성기가.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아래로 향해져 있거든요. 약간 평행을 유지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뱀또를 이제 그 다른 성별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수사주에 배가 아파서 병원에 잠깐 갔거든요. 근데 그때 의사 선생님이 뭐가 있는데? 라고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네? 그리고 근데 집에 돌아왔죠. 왜 14주 때는 아직도 정확하지가 않잖아요. 16주에 보통 들어가니까.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딸이지? 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. 근데 대망의 이 16주, 제가 며칠 전에 이제 16주가 돼가지고 초음파를 보러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보이시나? 여기 이렇게 삼지창 보이세요? 삼지창. 네, 아들 둘만 확정이고요. 제 주변에 다 둘째 딸 같던데 저 아들 둘이요. 뱀또가 이제 소리를 듣는다고 하니 더 이상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. 아들 둘도 좋아요. 시윤이 같은 아들이면 셋까지도 나을 것 같아요. 근데 이번 생의 임신은 이게 마지막이 될 것 같고요. 아, 그리고 아시겠지만 딸에서 아들은 많아도 아들에서 딸로 성별이 바뀌는 건 흔하지 않다고 해요. 그러니까 저는 한 1%의 반전을 기대한 거겠죠?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센 엄마 되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는 8월 초에 이사를 가요. 저희 집 좁은 거 아시죠? 넓은 새 집으로 갑니다. 그리고 제가 시윤이 로니 때는 16주부터 배주스 사진을 찍었더라고요. 근데 제가 이번에는 아, 둘째니까 고민을 했어요. 찍지 말까? 고민을 했는데 다시 찍어보려고 합니다. 왜냐면 너무 달라요. 첫째의 배 나오는 수준과 둘째 배 나오는 수준이. 지금 제가 이제 16주 좀 넘었고 한 17주 다 돼가는데 거의 한 25주? 배는 되는 것 같거든요. 너무 재밌어서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. 제가 일부러 내민 것도 아니고 진짜 배가 이래요. 진짜 다르죠?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. 그리고 다음 배는 한 17주처럼 17주? 18주? 부터 제가 한번 기록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.